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R 발음, L 발음이라고 하는 룰 사운드와 울 사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 발음의 룰 사운드입니다. 아,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 않아서 좀 어색할 뿐이지 발음 장애물 형태 자체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혀끝 부분을 이렇게 목 뒤쪽으로 넘겨준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노란색 원으로 제가 표시해놓은 부분 혀의 그 끝부분이죠. 그 부분에다가도 좀 힘을 주셔서 혀를 전체적으로 뒤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모양대로 해주시고 소리를 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소리가 나겠죠. 예. 자, 계속해서 으 사운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으 사운드는 사실 평상시에도 잘 쓰지 않는 그런 소리인데다가 그 장애물 형태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 어려운 발음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는데 원리는 어렵지 않죠. 그게 이제 몸으로 흉내를 내는 게 좀 어려운데 지금 그 앞에 이 노란색 부분 혀의 앞부분은 위로 그리고 뒤에 빨간색으로 칠해진 혀의 뒷부분은 아래로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옆에서 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그 태극 문양을 약간 이렇게 뒤집어 놓은 뭐 그런 모양이 되는데 혀를 이렇게 구부리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화살표 방향대로 힘을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이 그 혀의 앞부분을 윗니 쪽으로 밀어 주시고 이 혀의 그 중간에서 약간 뒷부분에다를 힘을 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아래로 땡긴다라는 느낌보다도 그러니까 힘을 딱 주시면 이게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이 혀 가장자리까지 다 같이 딸려 내려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 보시면 그 수저의 머리처럼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그런 모양을 그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런 모양이 나오면은 정확한 장애물 형태를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혀의 앞이랑 뒤는 힘을 어떻게 주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연습을 하셔야죠.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저렇게 좀 연구를 하셔서 그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혀 부분에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앞쪽으로 밀면서 뒤쪽에다 힘을 주면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연습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R 사운드와 U 사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